반갑습니다. 재밌죠? 예. 저는 워낙 10년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막 비일비재하게 이런 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전에 이럴 때는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아니고 예. 막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사마타 수행과 입바사나 수행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입바사나를 강의하면서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한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우리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그런가, 이게 세포의 반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뇌의 그 뇌의 명령에 의해서 몸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자각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건 뇌가 한다고 안 하고요. 뇌 활동이지만 어디에 담아둔다 합니까? 뇌에 담아둔다 안 하고 어디에 담아두죠? 마음에 담아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딨냐 찾아보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 마음이란 장기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제 서양에서는 뇌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이게 뚜껑을 딱 열어서 어디에 들어있나 꾹꾹 눌러봐도 거기는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마음은 죽어도 뇌는 살아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뇌가 죽으면 마음도 따라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마음이란 거 뇌의 움직임으로 굉장히 많이 갖추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뇌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본다는 거죠. 자, 뉴런이라고 이제 그 뇌 세포 중에 있는데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이 뉴런이고, 그걸 이제 그 뉴런을 갖다가 이제 그 뉴런이 신경세포의 아주 기본 단위입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세포가 어떻게? 그건 아무짝에도 틀림 없는 거거든요.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이제 하나하나 세포, 많은 세포들이 이제 그 세포들을 이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시냅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그래요. 도대체 요 안에는 뭐가 있나 하고 막 해보니까 이제 분자라는 게 나왔죠. 그죠? 분자가 나오고 또 분자를 쪼개다 보니까 원자가 나왔죠. 그죠? 또 원자, 도대체 원자는 너 뭘로 돼 있니? 이러면 또 뭔가 원자 핵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과학적으로 이 인체를 탐구하는 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뇌를 탐구하는 거는 아직도 그 바다의, 그 태평양 바다의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런 중이랍니다. 근데 조금씩 조금씩 알아내는 걸 보면 신기하기 거지 없고요.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수행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야, 신기하다. 그럼 오늘 좀 들어보시면 재밌는 것을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게 이제 신경세포예요. 야, 우리 신경세포에 이런 색깔이 되나? 그게 아니고, 신경세포를 이제 활동을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무해한 그 색깔의 액체를 넣어요. 그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단 동물 있죠. 여러분들 실험용 쥐 있죠. 걔들이 이제 인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요게 이제 그 신경세포예요. 요게 뉴런인데요. 여기 보면은 막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있죠. 작은 가지들이 있는 거, 이런 걸, 요런 거, 요렇게, 뭐,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요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정보를 수입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입하는 거,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길게 뻗어나 있는 게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길게 뻗어나 있는 거. 여기도 이렇게 길게 뻗어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고, 뉴런이 있고, 이제 다른 뉴런이 있으면 얘가 이 여기에다 정보를 전달할 때 하나의 뿌리가 쫙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그걸 이어주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탁 이어줄 때 얘하고 얘하고는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신경세포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정보를 열 때 요게 이제 그 안에서 시냅스 이 시냅스가 뭐가 나오냐 물질이 딱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도파민이나 예, 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게 막 나와 이게 쫙 나오면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연결돼 갖고 이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좀 더 자세한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쭉 뻗어 있죠. 쭉 뻗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거에다 뿌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딱 하고 있습니다. 예,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 보면은 이런 게 뉴런이고 이 정보를 이거 받는 과정을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새파랗게 해갖고 이렇게 나가죠. 여기 출구예요.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시냅스가 쫙 나오면서 연결이 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의 신경 그 전달 물질의 아미노산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글루타민산과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GAB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글루타민산 이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엑셀이라는 거죠.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엑셀 밟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감마 아미노 부르티산은 부티르산은 이제 GABA라는 이 물질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그 우리 뇌에서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신경세포가 이제 언제 활동하면 좋을지, 언제 활동하면 안 될지, 이 시냅스를 통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라고 할 때는 찬성이 있죠. 찬성이라는 이제 글루타민산은 찬성의 엑셀 물질이고, 가바는 반대파라고 얘기하는 그 브레이크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지마 이러면은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이거 그 가바가 하고 이제 해 이러면은 야당과 여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글루타민산이 딱 작동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엄마가 아기가 차에 치였어요.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데 애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자동차를 어떻게 번쩍 들었죠. 번쩍 들면서 아기가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작동을 했겠습니까? 모든 게 글루타민산이 작동을 해가지고 모든 게 찬성을 한 거예요. 찬성을 해가지고 그 차를 나는 들 수 있어. 그 순간에 잡념을 넣으면 안 돼 너 들겠니? 과연 들 수 있을까 하면 가바가 작동하는 거고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그러면 글루타민산이 일제히 작동을 다 해버리면 힘이 있죠. 헐 것 같은 힘이 나오겠죠. 그죠? 그 뇌에서 자기 세포로 다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봐도 역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너가 무슨 힘 있다고 이 차를 들겠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주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세포라고 생각이 들고 글루타민산만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겠죠. 왜 그러냐? 내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부 찬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또 반대의 가바가 나와서 이거는 나쁘지 않니?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이게 유효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아쉽다. 그런 시간, 이제 누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꺼내주고 싶은데 바위에 깔렸단 말입니다. 그 바위를 발정 뜰 수 있을 때 이 글루타민산이 내 세포에서 모두 작동을 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학습한 게 있어가지고요. 난 이걸 못 들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조금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세포는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작동을 이제 그 가바와 글루타민산의 작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세포를 키운다. 그럼 가능한가? 이제 안 가능하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가 해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세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세포는 별로, 이게 우리가 뭐 가바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뭔가를, 가바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보면 다 내 거라고 뭐 저 보니까 아주 이쁜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내 거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또 보면 그래요. 항상
이 만화를 보면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으면 여기는 악마가 똑 튀어나오고 여기는 까만색의 악마, 하얀색의 천사가 탁 튀어나와서 한쪽에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는 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떡할까 이러면 여기 하얀색의 이제 좋은 기운이 나와서 그건 해야 되지 않니 한데 여기 새카만 게 나와서 하지 마. 그거 하면 네가 힘들잖아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걸 누구나 봐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글루타민산이 많이 나와서 잔성을 좀 많이 밀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 가바가 딱 나와가지고 저게 과연 맞니 아닐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어떤 세포를 많이 키워줍니까? 긍정의 세포를 많이 강화시켜준다. 도움이 됐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타입의 수행이 있는데 이제 수행을 빨리어로 바와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와나를 갖다가 수련 개발 이렇게 자기의 수련 자기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우리 윗바사나는 정신적 마음의 수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육체를 이끄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육체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마음 수련 마음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평온, 안정, 고요, 그리고 깨달음과 괴로움의 소멸을 얻을 때까지 개발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윗바사나에서는. 그래서 수행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실 이 살고 있는 현재의 괴로움이 아니고 과거의 괴로움, 그리고 현재의 괴로움, 닥쳐올 괴로움까지 다 소멸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내는 좋은 일만 있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거에 내가 고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발등이 확 찍혀가지고 발등에 목구멍이 뚫혀도 와 마 아파요. 막 그냥 왜 나를 찍어서 이런 거 안 가요. 찍었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게 될까? 찌른 순간에는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증 일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보면 그게 사람이가 글쎄요. 이미 그 니빠나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하고 좀 틀리겠죠. 사마타 보겠습니다. 사마타는 평온, 안정, 고요, 집중,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이제 심신 과정의,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과정의 경험적 지혜, 꿰뚫어 보는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는 지혜, 뭐, 우리가 심신 과정의 일어나는 본성,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사마타 수행부터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목적은 보다 높은 정도의 마음의 집중을 얻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다. 그게 고요, 평온, 침착. 그래서 사마타가 늘 몸 이렇게 그 몸에서 감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사마타가 어떻게 해서 되고 아 어떻게 해서 좀 어렵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의 주제만을 수행 대상으로 하여 가능한 한 깊게 집중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하면은 이제 절에 가면 주제를 하나 주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하나를 내 모든 마음이 흩어지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라고 했다. 그러면은 마음이 오늘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화났던 일이 딱 떠오르면은 빨리 무 하고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이 싹 올라 그러면은 안 또 무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로지 무라는 거에 마음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무에만 딱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정경이 뭐로 올라왔냐면 내가 골치 아팠던 모든 배경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남아있는 나의 그 지금 현재의 상태에 남아있는 거는 무 하나. 또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장치가 있으면 그 장치에 하나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고대 수행자들이 개발한 호흡이나 사마타 이제 호흡법이 있고요.
또 이제 사마타 수행의 주제가 40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 그러니까 없을 무를 하나 그려놓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마음이 흩어지면 무, 흩어지면 무 이렇게 간다는 거죠. 호흡에 택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호흡만 오로지 이제 그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호흡에 택하는 것은 까시나 아수바 아누사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수바는 시체에다가 집중을 하는 그런 겁니다. 공동묘지 있는 시체, 썩어가는 시체 뭐 이런 걸 하고 그 아누사띠는 숙고하는 거, 거듭 숙고하는 거 이런 건데 이제 까시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요. 바따위 카시나, 그러니까 까시나 이거는 이제 흙의 장치, 또 아뽀 까시나,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데 물의 장치, 그나 떼조 까시나는 불의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은 없는 거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을 놓고 혹은 불을 놓고 혹은 흙을 놓고 그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상으로 삼냐 하면은 흙의 까시나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내가 흙으로 접시처럼 이렇게 원반을 만드는 거예요. 원반을 딱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순수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닥으로부터 2피트나 3피트 정도 떨어진 위 벽에다가 그걸 발라가지고 딱 올려놓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피트면 1피트가 30cm니까 3피트 정도면 90cm겠죠. 그럼 90cm면 우리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냥 눈높이 이렇게 보는 지금 안전 키에 비슷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피트, 3피트 위에 벽에 딱 발라하고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고 벽으로부터 한 2피트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2피트 정도 떨어지면 60cm 정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바로 뭐 얼마 안 됩니다. 여기다 놓고 그것만 딱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딱 앉아서 원반, 접시 같은 원반 그걸 딱 보면서 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흩어지려고 가면은 다시 흙 하고 딱 가는 거예요. 무하고 똑같죠. 흙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처음만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흙만 봐요. 마음이 흩어지면 흙 하고 흙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발이 통증이 온다 흙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심신에서 일어난 과정 이런 걸 이제 정신으로 일어나는 거, 육체로 일어나는 이런 과정보다는 오로지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를 딱 선택해 놓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흩어지고, 이거 흙 외에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마음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흩어진다는 걸 알아차리면 빨리 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흙 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밤을 이렇게 입가서나 수행할 때, 예. 자선할 때, 코,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자른가 이게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마음이 밖으로 나가면 알아차리는 순간에 다시 원반으로 돌려서 바라보면서 흙 이렇게 그 눈을 뜨고 하겠죠. 원반을 바라봐야 되니까 눈 감으면 원반이 그 이미지로 남으니까 눈 딱 뜨고 앉아가지고 흙흙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그. 그게 또 지겨운 반쯤 감았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이 이제 이렇게 내 심신이 아닌 외부에 그렇게 있다는 그런 거죠. 그 이게 이제 그 마타위 까시나라고 해서 흙의 장치,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놓고 하는 거. 그럼 물이 있으면 물을 놓고 보고 하겠죠. 물을 이렇게 놓고 불이 있으면 불만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완전히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하나에 집중했다고 이걸 갖다가 근접 집중, 이웃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윗바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찰나 집중입니다. 찰나 집중.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다 할 때 그 찰나에 딱 알아차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웃 집중, 근접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흙 원반에 흙으로 만든 그 원반에 완전히 고정되고 몰입되고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오를 때 마음의 청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마타는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이 새어 나가지 않고 몸이든 이제 뭐 어디든 뭐 흩어지지 않고 하나 그것만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깨끗하죠, 그죠?
잡념이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그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정신적 오염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청정이 일어난 것을 마음의 청정이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고요, 안정, 평온, 평화를 느끼면 그 상태에 집중 행복을 즐긴다는 거죠. 앉아서 이제 그 흙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흙만 딱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하나의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은 춤을 춥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까 피곤해 죽겠다 하루 종일 돌아가요. 그럼 춤을 추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니까? 그럼 빨래를 하면서 피로를 풉니까? 청소를 하면서 피로를 풉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소파 위에 그대로 오물린. 그러니까 몸이 육체가 피곤하면은 한 군데 가만 두잖아요. 근데 정신이 피곤하면 어디 갖다 놓습니까? 어디 신장에 갖다 놓습니까? 안 그러면은 간장에 갖다 놓습니까? 손가락 끝에 갖다 놓습니까? 안 되는 것. 좀 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오늘 내가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 그 마음이 또 움직여요. 뭐 했는가 찾았어. 또 이제 좀 그 아이 그거 아이 복잡하니까 치우자 하고 또 가만히 자는 거 외에는. 자는 거 외에는 마음이 쉬는 데가 없어요. 잘 때도 꿈꾸느라고 바쁩니다. 윗바사나 수행하면 꿈을 안 꾸지는데 수행 안 하면 분명히 잤는데 아침이라면 피곤해요. 꿈 두 개 세 개 꾸면 밤새도록 꿈꾼 것 같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마음을 이런 상태를 마음의 한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나 피곤함이 다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이러니까 이 상태를 즐기는 거죠. 아주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니바나에 들어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면 행복을 즐기는 것처럼 아무것도 부여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즐기게 되는 거. 자, 깊은 집중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분신술을 쓰기도 하고 갖가지 신통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당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마타가 뛰어난 거예요. 딱 집중을 하면서 오로지 그게 이제 그 위에서 뛰어도 칼날 위에서 뛰어도 그 칼에 비질 않잖아요. 그 퍽퍽 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 가는 칼 위에 통통 잘릴 수도 있겠죠. 베기도 하고 그때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칼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딱 올라가요. 여러분 맨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자 말씀드린 글루타민산하고 가바하고 얘기를 했죠. 어떤 쪽으로 가세요?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모든 세포들이 찬성 쪽으로 가면서 자기의 몰입 상태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가바가 딱 나오면서 야 지금 너 어디서 뛰니? 칼이잖아. 딱 그러면은 칼을 인식하면서 칼날 위에서 베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뛸 일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기 하늘 하나 날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집중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봐서 막 오로지 집중해갖고 비웅 해갖고 1미터 정도는 옆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보긴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거 별 신통 안 하더라. 그거 가서 뭐 할 건데 그런 거 그런 힘을 그렇게 집중을 해갖고 그게 다섯 벌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옛날에는 이런 걸 해갖고 이제 축지법도 쓰기도 하고 그 축지법 쓰는데 축지법 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길이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내 발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거겠죠. 안 보일 정도로 또 요것만 얘기하면 너무 걸로 가니까 그죠? 자.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몰입 집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 집중, 고정 집중의 8단계를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르면은 이제 그 니바나에 들 수가 있다. 단계가 많죠. 이 단계에서 이제 아주 높은 단계에서 오르게 되면 비상비비상처를 느끼게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도 이 수행을 하셨어요. 그 스승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를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왜? 현실로 돌아오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 비상비비상처를 느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자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각하는 것도 아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알아차림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알아차림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에 몰입을 해서 흑흑흑 해서 딱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또 대상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 할까?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일상으로 딱 돌아왔을 때 하나를 두고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럼 생활이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어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개는 이런 거에까지 오르려면은 1년, 2년, 3년, 때로는 6년, 7년, 심지어는 평생을 바쳐서 하는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자, 다음으로 이제 몰입 집중, 고정 집중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윗바사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심신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합니까? 1년 걸리면 하겠어요? 우리도 몰입 집중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건접 집중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윗바사나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 잘 해요. 어디다 두나 그냥 금방처럼 퍽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딱 되는 그걸 보면서 흑흑 하고 있으면 돼. 왜? 배에 하는 걸 그걸로 보내면 되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끝나고 딱 돌았으면은 현실인데 이게 윗바사나는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윗바사나는 이제 두 개의 합성어죠. 위와 바사나가 이제 합해진 거죠. 주의 기울임에 의해 깨뜨려 보는 지혜가 만들어지는 게 윗바사나다 이런 거죠. 관찰 깨뜨려 본다. 그래서 이제 주의 기울임으로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본성대로 깨뜨려 보는 것이 바사나 수행이고 주의 기울임이 뭡니까? 빨리어로 사띠. 사띠를 가지고 그 사띠를 가지고 발이 저리면 발 저리는 거 바라보고 발 이제 발 저리는 거 끝나고 나면 다시 배로 돌아오고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을 하고 있는데 웬걸 또 어제 싸웠던 생각이 싸우지는 옛날에 싸웠던 생각이 뽀로록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본성이 그게 법이에요. 그럼 그걸 딱 쳐다보면서 아 이게 보여지고 있구나 별 볼일 없다. 그거 떠오르면 뭐 하겠나? 뭐 내가 판단을 했으면 망상으로 딱 넣고 망상 처리하면 다시 어떻게 배로 돌아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일어난 거 다 보죠. 심신에서 일어나는 거. 그럼 아프다 이겁니다. 머리가 띵한. 저는 요즘 막 뜸을 떠요. 이제 그 숙뜸을 뜨거든요. 숙뜸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숙뜸 뜨니까 막 연기가 자욱하니까 막 창문을 있는 대로 다 내려놓으니까 마풍을 쳐가지고 추워요. 그 춥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들들 떨리더라고. 이제 쑥 놔주고 나 이거 하다가 또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하나 뜨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작업하다가 또 한번 보다가 뜨겁다고 말하면 또 하나 더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추워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머리가 땡하고 이럴 때 어떻게 아야 하고 그렇게 아니고 이제 여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땡 헤어지는데 그래서 그 땡 헤어진 데 알아차림을 쫙 하고 있으면 조금 이따 싹 사라져요. 그러면 가만 보면은 옷도 헐빈하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아 알아차리고 옷 입어야 되겠다 하나 가져 듣고 있고 이러니까 안 추워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스스로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육체에서 일어나는 거 다 알아차리는 게 대상이었죠. 스스로 바뀌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윗바사나의 특징이더라 이런 거죠.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무상 고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한다. 그냥 머리 아팠던 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면은 지금까지도 아프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죠. 항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압박이 뭐가 오냐 하면은. 또 아프면 어쩌나 이런 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희 어머니는 어제도 그럽디다. 배도 하나 꿀렁거려서 뭐 그러면서 꿀렁꿀렁 살이 찌니까 꿀렁꿀렁 하잖아요. 지방이 있으니까 숨만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야기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웃기니까 꿀렁꿀렁해요. 그래요. 우리 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어머니가 야 숨을 안 쉬면은 이거 참 괜찮겠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이제 손녀가 있다가 할머니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는데 숨 들이쉬다면 내쉬어야 돼
내쉬면 떠들어 쉬어야 되고 이걸 계속 연속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고예요. 우리가 고라고 안 느껴서 그렇지. 근데 숨 쉬는 거 내쉬고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체의 법칙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하고 있는 괴로움은 어떻습니까?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 시험 치고 얼마 전에 중간고사 치고 돌았으니까 지금 기말고사 친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공부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딱 치고 나니까 아 시험 끝났다 하더만 이틀 지나더만은 또 시험 공부해야 되네 이렇게 나는 그 이런 거 삶에 그런 압박이 오는데 그것조차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에 인격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의 깨달음 이런 걸 얻음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하게 된다. 자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을 깨뜨려 보는 지혜. 마음의 집중만 있으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마음의 집중만 오로지 하고 있으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마음의 집중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우리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쭉 보면 알죠. 수행 목적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사마타는 더 높은 정도의 집중만을 얻는 거. 그러니까 그 집중을 얻었죠. 집중하는 게 키워져요. 그러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와서 아주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내가 배가 아프다 하면 배에 집중하면은 이건 어때요? 윗바사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 이제 그 집중을 얻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윗바사나라고 이제 칭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마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집중을 얻어내는 거, 그 강한 집중력을 키워내는 거. 그 지금 뭐 말하자면 MC 스퀘어 같은 거. 이제 집중력 키우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끼고 한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한 30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집중력이 키워져서 공부를 하면 흡수가 잘 된다 해갖고 우리 꼬마가 지난번에 그 30몇만을 한다고 그 사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랬어요. 돈 한 개도 안 드는 거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윗바사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윗바사나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본성대로 깨달아서 괴로움을 제거하는 그 자체에 있다는 거지. 그게 집중만을 얻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심신의 과정을 깨달아서 괴로움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마타는 깨고 나면 다시 뭡니까? 괴로움이 스며든다는 거죠. 자, 수행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타는 단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취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흙이면 흙, 물이면 물, 불이면 불 이런 식으로 아니면 40가지 대상 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사마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흩어짐.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흩어지는 걸 알아차린 순간 가서 그걸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윗바사나는 심신 과정의 본성을 있는 대로 깨닫기 위해 심신이 대상이 된다. 이건 대로입니다. 대로 깨닫게 심신이 대상이 된다는 거. 다른 걸 두지 않죠. 흙에 두지 않고 물에 두지 않고 불에 두지 않는다는 그리고 마음까지 다른 대상에 두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복부의 움직임보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복부가 기본 대상이 되죠. 기본 대상이 돼서 일어남 사라짐을 하고 있어.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일어남 사라짐 불러온 꺼짐 하고 이래 있는데 그거보다도 다른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른다. 그러면은 너 안 돼 눌러라 했습니까? 그걸 보라고 했습니까? 그걸 보라. 그걸 보고 왜? 그거 여러분들 그렇죠. 아기가 저때 뭐 어떤 그 뭡니까 그 전화국에서 전화 회사에서 자기 거 선전하는 거 중에서 애가 어른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죠. 기던 애가 벌떡 일어나 섰버렸어요. 그죠. 날 봐! 이러면서. 그죠. 다음에는 어떻게 걸어볼까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이 나를 봐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나 지금 이거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건데, 마음의 깊은 통에 마음의 노폐물로, 기억의 노폐물로 담겨져 있던 건데,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올라올 때 걔를 안 봐주면은 기분 좋아할까요? 삐낄까요?
아기가 섰는데 안 봐줘 그냥 가면 아기는 그 다음부터 일렀어도 소용없다 싶어서 안 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부하가 좋아하니까 한호를 지르니까 그 뒤로부터 막 이제 관심 끌려 하면 벌떡 일어서고 벌떡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도 어떻게 그런 거를 잘해요. 애기들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 뭔가를 보여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관계도 서로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 여기가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나 좀 봐줘 하고 그걸 몸으로 드러내주면 걔를 봐줘야 돼요. 얼만큼 걔가 됐다 할 때까지 봐줘야 돼요. 그런데 한 생각은 그만 보면 안 될까? 그럼 그만 보면 안 될까를 보면 돼요. 그런데 그만 보면 안 될까가 나왔는데 그래도 싫어하고 봐달라 하면 걔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안 봐도 돼 이제 이러면은 사라져요. 그런데 내일 대회가 또 떠올라요. 그러면 또 봐주세요. 근데 자꾸 이제 봐주고 봐주고 이러는데 이제 걔가 그럽니다. 이제 알아서 안 나옵니다. 알아서 안 나오고 걔라는 거 누굽니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대상이고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겠고 생각이 되겠고 느낌이 되겠고 모든 거예요. 심신 과정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복부가 더 강하다면 복부를 보세요. 그런데 복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애 성적이 맨날 그 90몇 점 받다가 이번 달에 79점 올라오면 이놈의 자석 하면 그것 딱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끊고 봐야죠. 그러면 보는데 아,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만 딱 보지. 왜 이게 떠올를까 사유 분석 깨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수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땐 떠오르면 그것만 딱 보고 아, 떠오름 하고 보면 좋겠죠. 그죠? 그것만 또 보고 떠오름 내지는 보임 봄 하는데 그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끄달려갑니다. 줄거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미지가 또 하나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 대상이 올라왔다는 걸 아는 것도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임이란 단어를 내에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사띠는 보임이란 단어에 집중을 하면 집중을 딱 해버리면은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어떻게 힘이 약해져 있어요.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보임을 보다가 보면 힘이 약해졌다는 걸 알고 사라짐 다시 배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대상도 관찰을 하고 그리고 관찰한 거 올라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서 분명하게 보는 것이고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수행 결과의 차이는 사마타는 마음의 고요, 평온, 평화를 즐기며 약간의 신통력을 얻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마 상대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요. 왜? 집중을 하니까. 그 제가 뭐 이 상태는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뭐 누구를 떠올리고 계속 한 2, 30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쓱 그 형태가 쓱 떠올라서 몇 분 전에 뭐 이런 거 몇 시간 전에 이런 거 했냐 하니까는 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는 아 그런 게 맞구나 해봤었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또 뭐 또 누구 이러다 보면 거짓말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죠? 자, 윗바사나는 집중, 그 다음에 깨달음, 이렇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집중을 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심신의 단계를 깨닫고 심신의 자연적 현상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정신적 오염원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니바나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윗바사나는 사마타가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그 자연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 거기 자연 들어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생각을 다루는 방법의 차이에서 사마타는 하나의 기본 대상만 반복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마음이 밖으로 나갈 때는 그 나갈 때는 여기 대상이 하나 있고 마음이 밖으로 나가면 마음이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본다는 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른 초점으로 돌아와서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지거든요. 지예요. 그래 가만 그 이제 정지된 상태 그쪽을. 그 지인데
우리는 대상을 뭘로 뒀습니까? 배로 둬가지고 계속 두고 있죠. 그러면 마음이 또 나가려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나가려 그러면 사마타는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나가면은 어떻게 강한 게 있으면 그게 봐달라고 나왔기 때문에 걔를 봐주고, 어느 정도 걔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다시 배로 온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마타는 그렇고, 윗바사나는 마음이 밖으로 나가면 헤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관찰을 해라 이런 거. 그래서 떠오르는 그걸 갖다가 압력을 가지고 넌 그만 좀 떠올라, 배기 싫어, 듣기 싫어, 막 하기 싫어, 그만 하면 걔가 일단 들어가요. 그만하면. 근데 그만한다고 걔가 안 들어옵니까? 이런 거 있죠. 아쉬워가지고 창문 문 열고 목이라도 쭉 빼고 있는 것처럼 나 좀 어떻게 안 봐주면 안 될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좀 나가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미련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뭐 만약에 그 이제 애 둘이가 있으면 이제 큰 애하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애가 딱 듣고 있어요. 그 작은 애가 들으면 큰 애가 곤란하겠다 싶어서 둘째야 너 좀 나가 있으라 궁금하죠. 그러면 거기다가 눈을 딱 문을 열어놓고 그게 무슨 얘기할까? 그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가는 마음을, 나가려는 마음을 관찰해주고 봐주고 계속 봐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한 시간 내내 안 봐질 거예요. 한 시간 내내 안 봐줘요. 잠깐 봐주고 돌아오는 게 이거 기본이거든요. 자, 멈춰지지 않을 때 억지로 기반 도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나가 해놔놓고 얘하고 얘기하는데 걔가 딱 보고 있습니다. 저 문을 딱 보니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요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쟤도 어떻게 보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선생님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떠오르면 떠오르는 걸 진하게 한번 보고, 진하게 보는데 20분 이상 볼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보면은 지 스스로 알아서 그만해라 하는 게 딱 떠오르면서 그만이라는 생각이 떠오름, 생각함 하게 되면은 그 대상은 약해지고 생각함이 강해지면서 이미 요거는 힘이 없어지고, 생각함만 보면 그 생각함은 하나의 명명어잖아요. 그래서 그 명명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배로 딱 돌아오고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분명히 보냈는데 오늘 또 떠오른다 하면 또 보세요. 왜? 걔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은 옛날에 막 정말 찢고 볶고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한 수행 이거 몇 번 하고 열 번 좀 떠오르면 나중에는 됐다 이제 용서해 줄게, 그냥 귀찮다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정리해버려. 그래 이제 실컷 떠올랐을 때는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 봐주고 다 어루만져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접니다. 그럼 애가 이제 그래서 안 가고 그냥 빼꼼이 있습니다. 그냥 들었나 해가지고 이제 딱 봐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가 들어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에이 나하고는 해당 없네 하고 지가 알아서 싹 가버립니다. 문 딱 닫고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비교가 좀 됐나요? 예. 생각을 무시하면 무성한 수포의 작은 불씨처럼 보여지니까 이 불씨가 사라질 때까지 철저히 관찰합니다. 이 불씨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붙어버려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뜸을 뜨는데 이제 이렇게 불씨가 이렇게 딱 들어 올려보면 링 뜸을 딱 뜨는데요. 불씨가 빨갛게 남아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눈이 좀 나쁘죠. 보니까 안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깡통 있어요. 애기 분유 깡통. 거기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이제 휴지도 들어있었거든요. 가보니까 그 연기가 무릉무릉 나고 있어요. 엄마 저거 이랬더만 어이? 불씨가 있었네 이러면서 물을 칙칙이를 가져와 칙칙 뿌리니까 걔가 싹 꺼지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자꾸 그게 미련을 가지고 뽀록뽀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걸 해결하면 그걸 갖다가 뭐냐 하면 그런 게 쫙 다 빠지고 내 마음에 있던 노폐물이 쫙 다 빠지고 어떤 게 떠올라도 그거에 대한
구속을 안 받고 압박을 안 받을 때가 니빠나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니빠나 그 이미 니빠나에 들어오면 그 구속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막 뇌를 해코지라고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더 그냥 이더 약해지는데, 안 그래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더 약해지는데 지금 갈아야 되니까 더 속상하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것 떠올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미 일어났다 사라진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 과정을 겪게 되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욕심도 없어지고 성냄도 없어지고 어리석은 행동도 싹 없어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게 없어진과 동시에 고라는 걸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면은 예, 멸성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겠죠. 무시하면 강해짐으로, 강해지지 않도록 소멸할 때까지 관찰 후 복부로 돌아와라. 근데 소멸할 때까지 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시면 돼요. 근데 지가 알아서 고만하자 나옵니다. 그냥 그럼 고만하자, 그러면 고만하자가 강해지면 고만하자 하고 오면 돼요. 이해되죠? 애처럼 그러니까 뭔가 엿들었다가 별볼 없으면 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니 가있어 이러니까 꼭 듣겠다고 자꾸 나중에는 기만 들어와가니까 목까지 들어와가지고 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자, 수행 결과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사마타는 장애물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사마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흙 하고 흙만 딱 바라보고 마음이 오면 물리치고 그것만 하고 물리치고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만 되는 거죠. 그러나 몰두하지 않고 벗어나면은 고요와 평온은 사라지고 오염운이 침투한다는 거죠. 우리는 막 이제 배고프면 썩 납니까? 화가 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일도 해야 되고 막 먹을 거는 빨리 오지도 안 하고 그러면 화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신경질나, 이러면서 밥도 안 주고, 뭐,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배고프다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배고프다는 생각을 또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심신의 과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몰두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하나의 대상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잡아와서 또 어떻게 물 한 그릇 놓고 물 밥 올 때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배고픈 거는 생각 못 하는 거죠. 이 대상이 우리는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몰두, 그 대상에서 벗어나면 몰두가 깨어져 버리고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정신적 오염이 침출을 하고 욕망, 걱정 이런 등 이런 게 이제 수행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대상이 흙이었으면 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흙이 없어지면은 대상이 어디로 가? 없어져 버리니까 대상을 또 잡아서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배고프다 하는 그 욕망이나 그리고 빨리 안 오니까 화가 난 진심이 떠오르죠. 그러면 그 대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흙이란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대상이 없어지고 환행과 탐심과 그런 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중되어 있지 않은 마음을 대신한다는 그런 거죠. 윗바사나는 수행처를 벗어나도 사라지지 않고 일상 삶에 자유로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꼭 수행처에서 수행만 안 해도 밖에서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밥해야 된다. 그러면 쌀 씻는데 씻음 하면서 물 버림 하면 살 한 털도 안 버려집니다. 버림. 근데 저 생각하면서 쫙 버리면 수르륵 나갑니다. 그 끈지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버리게 되는 이런 게 생겨.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나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그 마음의 대상을 딱 좋아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수행 대상이고 집중이 강화된 것이다, 이런 거죠. 오늘 쉬웠습니까? 네, 갈수록 좀 쉬워지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계속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84,000 법문이 알아차림 하나로 끝났듯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제가 했어도 하나입니다. 알아차림 하시다, 그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